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당수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목사님들이 나섭니다. 네. 그래서 대신 정치 투쟁을 해줍니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죠. 정치도 없었잖아요. 정치인도 없었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변호를 해줬죠. 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죠. 이런 말을 하다니. 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가슴이 아프네. 김삼한 목사 명성교회, 그 강동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나라를 침몰시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켜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 그런 나라는 필요도 없고요. 그런 세상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사람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